감사합니다. 네, 여기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방송,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대요. 지난달에 오늘도 또 말씀과 찬양,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방송, 멘토링 복음 방송. 이제 빛나는 새벽별 교회는 계속 거기서 하고 여기도 한 달에 한 번 네, 찾아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배예요. 방송도 예배. 저는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요 감사해요. 매일 예배. 예배 속에 살아요. 6시 예배, 11시 예배, 또 2시 예배, 7시 예배. 하루에 4번 드릴 때도 있어요. 예배마다 그냥 저는 감격 감동. 주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증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영광 돌리며 다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멘토링 복음방송 이름이 좋다고 그래요. 이름이 좋은 만큼 메시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누가 기뻐해요? 네,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시청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저 부족한 찬양 김영아 목사님 장지혜 목사님 말씀 언제 올라오냐고 막 시청자들이 아우성 치고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믿어지지 않죠? 우리 심창석 우리 집사님 목복음 가수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빨도 생기고 또 막 약국에서 또 서비스 뭐 평생 뭘 서비스 해준다고 주님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뭐 외국에서 제주도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 났어요. 유튜브 시청자들이요. 기다려요. 그만큼 우리도 준비도 잘하고 또 멘토링도 또 예. 올려야죠. 그죠? 예.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그죠? 조심스러워요. 저도 많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시청자들 향해서 주님을 증거가 되는데 이 어찌하여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저는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게 방송이요. 외국에서도 보고 있어요. 이것도 사명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 소중하고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시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막 여기저기 네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또 영등포 오시면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계속 촬영 편집 우리 사명을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멘토링 복음 방송이 세워지는 더 크게 자체 건물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도와주시면 돼요. 누가? 주님이. 한 것만 바라보면 복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네 많은 분들 만나요.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오시는 분 우리 김재현 목사님도 계시고 다 우리 장혜영 집사님 우리 또 여기 다 유순찬 목사님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주인공으로 세워드리는데 방송에 대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세요. 우리 멘토링 복음 방송 이름만큼 깝치게 하려면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찬양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우리 방송 사역도요. 네 하다 보면 기다려줘요. 내가 한 게 언제 나오나 막 어떻게 했나 부족하면 막 내리라도 하고 싶고 많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저는 이 방송 사역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만나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부활교회 우리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장지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